근데 누구한테 짜지 말라는 거냐고요. 보디빌딩 스쿨에서 헬린이들한테 보디빌딩 알려주려고 김준호 선수, 황철순 선수 섭외해서 영상 만듭니까? 저 같은 헬창이나 선수 지망생들이 참고하고 배우는 게 그런 영상입니다. 대상이 다르다고요. 제가 이번에도 예전에도 분명히 언급했죠. 엉덩이 짜는 스쿼트도 하고 안 짜는 스쿼트도 하고 중량도 사용하고 할수 있는 것 전부 다 죽어라고 해야 엉덩이라는 게 나올까 말까라고요. 초급자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편한 것만 해서 근육을 만들 수가 없어요. 헬린이니까 고강도 운동, 고중량 운동은 못한다면서 헬린이에게 기본기보다 고급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. 타짜 안 봤어요? 애송이가 기술 들어가면 손모가지 날아가 버린다니까? 기본기가 된 이후에 배워야 할 기술을 그럴 단계가 아닌 헬린이들에게 알려주면서 그게 새롭고 더 좋은 트레이닝인 것처럼 느껴지게, 해석되게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? 헬린이가 빈봉 잡고 장미란 타령하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? 여자 피지크 선수들 중에 엉덩이 안 짜는 분들 많다고요? 그럼 그 선수들 하체 운동 강도 본적 있습니까? 저도 그분들이랑 같이 운동하면 하체 풀려서 못해요. 기본기가 출중함을 넘어 스쿼트라는 운동을 가지고 놀게 되면 그때 특정 부위를 고립시키는 방법 위주로 트레이닝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. 허벅지에 힘이 없어서 기본 스쿼트도 힘들고 대둔근도 제대로 힘을 못 주는데 무슨 중둔근을 컨트롤하면서 힙 스쿼트를 합니까? 남자분들도 웃지 마요. 얼마 전에 한 보디빌더가 벤치프레스 고중량에 집착하지 말라고 자기도 60kg 든다고 하니까 정작 새겨 들어야 할 중량 집착맨들은 여전히 어깨 분쇄 중이고 60kg 벤치 겨우 드는 사람들만 신났어요. 아, 60kg로도 쩌는 가슴 만들 수 있구나. 벤치 100kg를 들수 있어야 60kg로 가지고 놀고 가슴을 고립해서 타격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. 하이바 스쿼트를 배우고, 로우바 스쿼트를 배우고, 그러면서 무게중심을 이해하고, 자기 신체에 맞는 자기 자세를 찾고, 코어가 강해지고, 하체에 힘이 붙고, 그러면서 점점 중량을 얹어 나가는 이 기본 튜토리얼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. 학교 다닐 때 체육 잘했고, 타고난 운동 신경, 운동 능력 좋은 그런 사람들이요.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, 보통 사람에게 기본기를 건너뛰고 상위 기술을 알려준다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, 여러 유튜버들이 저중량으로 특정 부위 키우는 법 설파하죠. 심한 분은 500ml 생수통으로 어깨 깡패 만든대. 근데 그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중량을 드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렵단 말입니다. 핑크 덤벨로 어깨 깡패 되는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50kg 숄더 프레스가 더 쉬워요. 헬린이나 여성분들이 고중량 운동을 어려워하고 못하는 걸 이용해서 지금 당장 흉내만 낼수 있는 상위 기술을 알려주면서 그게 쉬운 거라고 뻥치지 말라니까요. 그리고 내가 정말 의아한 게 통상적인 스쿼트를 하면 허벅지가 튀어나오고 무릎이 상하고 엉덩이가 못생겨지고 등등. 거지 같은 효과투성이라고 설명하고 중량을 들 목적도 없으면서 굳이 이런저런 단서를 달며 스쿼트를 계속 시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? 그 정도면 스쿼트는 갖다 버려야 되는 운동이고 엉덩이만 보면 힙 스러스트나 한쪽 다리만 이용하는 스쿼트 런지 변형 자세가 더 효과적이에요. 당장의 벤치에 다리 올리고 런지만 해도 별 기술 없이 그렇게 강조하는 앞 허벅지 많이 안 쓰고 엉덩이 열리는 게 가능합니다. 허리도 안 상하고. 근데 굳이 스쿼트의 좋은 효과들을 배제시키는 자세를 억지로 만들어서 엉덩이만 트레이닝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나는. 스쿼트는 전신 강화 운동이고, 전신이 강하지 않은 헬린이나 여성분들한테 너무 좋은 운동인데? 제 구독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, 누가 뭐 하나 잘못하면 매장시킬 기세로 공격하는 것좀안 하면 안 돼요? 누구나 실수를 하고, 제 영상에도 틀려먹은 거 많이 있을 겁니다. 틀린 게 있으면 말하고, 대화하고, 정정하면 되지 않습니까? 왜꼭 어느 한쪽을 없애려고 전쟁을 합니까?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좀 둥글게 둥글게 적당히 웃으면서 물어뜯으면 안 돼요? 흑자일스였습니다. 바이바이.